뭐 요즘 고종, 순종, 최수종이라 그러대요. 자, 왼쪽, 중앙, 오른쪽 천천히 보시면서 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찬 역을 맡았습니다. 10년 만에 대하드라마의 교환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또 학식은 물론이고 지략이 뛰어난 군관이자 귀주대첩을 숨기고 있던 강강찬 장군 역을 멋지게 소화하는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섯 분의 배우를 모두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아, 고려의 제8대 황제이자 고려 왕조의 귀를 다진 그 크게 귀한 순종역을 배우는 이번에 승려 왕순의 시점이 연기하는 특별 투어까지 보여줬죠. 반대 리더십으로 고려를 하나로 모으는 헌종의 성장 과정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면서 각자 즐겁게 내기를 해요. 촬영 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무대 훈련을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지승현 배우님 모십니다. 지승현 배우께서는 2차 권한 침입에서 40만 대군의 권한군을 상대로 통화진을 지켜낸 양규역을 맡았습니다. 자, 우리 배우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지만은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 주방 한번 봐주시고 왼쪽 한번 봐주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취해주시면 이시아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황제 현종의 아내인 원정 왕후 역을 맡았죠. 먼저 오른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시아 배우님. 자, 그리고 중앙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아 배우와 김동진 배우가 펼치 후연기가 어떨지 이시아 배우님에 이어서 승리 배우님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김은주의 첫째 딸 원성역을 맡았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보고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황제 현종의 문진길에서 처음으로 은혜를 내시면서 흥미진진한 정보를 그리고 소개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가운데 왼쪽 배우님들 잠깐 계셔주시고요. 이번